시사논평입니다. 오늘의 정치적 이슈 주제는 정치권이 입만 열면 언급하고 있는 소통과 불통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소통을 놓고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통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의 의미가 단순히 기계적 만남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으로 때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전제 조건은 모든 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기구화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한 집행되는 사회일 때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르게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 소통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왜곡돼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나중엔 깨트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까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이들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도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통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상대방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려는 상대는 정당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국익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만의 이권을 위한 자들에게 대화로 달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고 그게 소통입니까? 특히 야당과 정치꾼들이 불통 소리를 자주 합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이를 불통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면 그게 소통입니까? 상대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또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대화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도 얼마든지 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야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법 시위를 하는 주동자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넘어가면 그게 소통이 되고 이를 외면하면 불통입니까?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통 소리가 나오는 건 오직 민주당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당리당략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떼거지로 모여 투쟁이나 벌리고 있는데 어찌 대통령이 일일이 다 나서서 대화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식 소통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들어줄 것이지만 무리한 정치적 요구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불통이라고 하는 대목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방적인 국정 홍보의 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원 특검, 무능장관 교체, 경제민주화, 사회적 타협위원회의 설치, 개헌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거나 일축했다고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검
특검하자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 각본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능한 장관 교체권입니다. 무지한 자의 눈에는 무능함으로 보이겠지요. 잘하고 있는 장관들을 왜 교체합니까?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관을 교체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입법부가 행정부 장관들을 무슨 권한으로 교체하라 마라 합니까? 이건 월권행위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가 운영하고 있고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개 금패치들이 모인 정당이 장관의 인사권마저도 좌지우지하려드는 것은 상권 분립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이러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개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개헌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개헌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지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개헌하자고 한다면 개헌이 됩니까?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등등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 안 한다고 불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소통이란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대화를 청해야 정상입니다. 야당은 대화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당 지도부나 정부 부처와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화에 나서라 말아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당이 불통이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들을 이간하려는 수작입니다. 대통령을 흔들어야만 지지율이 반등합니까? 여야를 떠나 대통령을 도와 협조를 하면 지지율이 어디 더 떨어집니까? 아마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흠집을 낼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도와 국가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권 등의 불통 지적에 대해 적당한 타협은 소통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불법, 떼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제 삼파리를 그만해야 합니다. 즉 국민파리, 민주파리, 불통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당들 것이 더욱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나라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정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리얼토크 시사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